옛날이랑 약간 다른데 마공 홍원 밸류가? 버프 돼가지고? 옛날 그 밸류가 아니야. 마공 밸류가 확실히 좋아졌다. 진짜 좋아졌다. 당연히 공템으로 시작하는 게 무조건 좋고. 이거는 이건 너무나도 마공 각인데, 그쵸? 스태틱까지 무조건 이거. 이렇게 넣고 이렇게까지 넣는 게 지금 필요한 것 같고.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여기 넣고 쓰고. 우리는 마법 공약 조합을 갈 거고 이거를 제 생각에는 루시안에 넣고 쓰면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이거 쓰다가 루시안 쓰다가 뭐 이렇게 넘어가긴 할 것 같아요. 가능하다면. 이거는 그냥 마법 공약으로 확정이 났고요.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노턴 이성 뜨면 노턴 이성 쓰고 그 다음 뭐 루시안 그 다음 시비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겠다. 그만 떠들고. 루시안을 뽑으면 바로 바꿔줄 수 있거든. 그러니까 업을 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. 그러니까 배치가 오른쪽에 센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배치 일부러 이렇게 했고요. 되게 셉니다. 일단 3일체가 워낙 좋은 템이라서 우리한테. 그래서 마법공학한테 특히나 3일체는 좋은 템이에요. 근데 마법공학이거든. 아 루시안 나온다. 이러면은 이렇게 가는 게. 아니, 얘가 마법공학이 아니구나. 돌연변이죠. 참 색깔이 비슷해갖고 헷갈렸네. 루시안 스태틱? 못 참지. 존나 세지. 딜이 말이 안 돼요. 루시안 스태틱은 스태틱 더하기 3일체 공속에 뭐 데미지 치명타 다 붙어있기 때문에 내 생각엔 여기에다가 그냥 수은 넣어주면 될 것 같아가지고. 아 사마공 그보다 이건 요게 제일 세겠죠 지금? 이것보다 이게 더 셀 것 같은데. 그치. 오 쉴드 생겼다. 아 이긴 것 같은데. 우리가 진짜 지금 세요. 약할 수가 없어. 근데 3일체 스태틱 루시안? 그냥 미쳤죠. 그냥. 이거 트럭판이다. 이거 진짜 트럭판이다. 난동꾼이니까 일단 사둡시다. 끊은 거 크다. 다 끊었어. 다 끊었어. 3명씩 연승을 할 수 있었던 애들을 다 끊었어. 마법공학을 이렇게 초반부터 좀 몰고 가는 게 좀 중요한 조합이다 보니까. 아 바로 이거는 수용까지 넣어주지. 아니면 구인수를 얻는. 이거는 마법공학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. 둘 다 방법이긴 하네. 업은 안 치면 안 될 것 같고요. 이거를 쓴다. 일단 난동꾼이니까 공속 충분하지 않을까? 이거 3개 넣으면? 굳이 구인수가 필요할까? 템이 나오는 상황인데. 그러니까 우리가 트럭을 몰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안 몰고 뭔가 다른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어. 어떻게든 조금 더 세게 필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또 다음 템을 마법공학을 만드는 게 좋잖아. 연우를 먹어서. 연우 먹기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. 10딜 좋아. 세게 때리는 건 좋아. 이거 지금 진짜 뒤집개로 마법공학 하나 만들면 진짜 미치는데 지금. 이러고 돈 한번 모아갖고 7렙 리롤해서 루시안 이성을 찍어야 돼. 그냥 지금 당장 밸류를 올리는 건 이쪽이거든요. 이거는 이 사람을 만나면 어차피 진다 이거. 가서 뭉개버려. 희생 불가피한 거. 어차피 만나면 지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이 사람은 어차피 우리가 만나면 힘들어 기본적으로.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세요. 그냥 솔직히 이기기가 힘들 정도로. 그러니까 우리가 서풍 하나로 뒤집을 수 있는 밸류 차이가 아니야 얘는 지금. 그러니까 우리가 연운을 먹고 6 마법공학 같은 걸 해야지 뒤집을 수 있는 파워야. 곡궁보다 좋은 템이 딱히 없네요. 2템 2템 구인수를 11이한테 넣고 스태틱은 딴 애한테 넣는다. 뭐 루시안 같은 애들한테 이런 각을 좀 볼게요. 지금은 곡궁이 워낙 비싸고 좋은 애로 나와서 얘한테 넘겼다가는 좀 피곤해질 것 같아요 게임이. 루시안 페어 얘도 3총사네. 아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이 타임이 너무 세지긴 한다. 11이가 나오더라도 루시안 2성 뜨면 루시안 2성으로 일단 빌드 타다가. 아, 근데 11이 나오면 웬만하면 넘어가는 게 좋더라. 11이가 워낙 좋아.
얘는 잘 모르겠네. 파워가 확 그래. 얘도 세다. 육마공이 아니면 이기 힘들어. 얘도 하나 뽑아야지 뭐. 11을 뽑고 8렙 가고. 근데 이 조합이 애초에 오코스트를 안 쓰기 때문에. 아, 강력한 상대를 데려온다. 어, 이것도 나오네. 이거 넣고 넣고 얘한테 넣어주고 육마공 좋아요. 이 타임 육마공 좋고. 하나는 구인수구, 하나는 덤불조끼. 네, 한번 뛰어볼까? 넣어줍시다. 대검은 모르겠다. 대검은 바꿔야 될 수도 있고. 구인수가 있어야 전투 지속력이 좋아져가지고. 지금 이걸로 8렙을 일단 갑시다. 뭐 11을 삼성각이라도 좀 보자. 근데 우리는 빨리 8렙을 찍는 게 중요하긴 해. 우리는 지금 오코스트를 못 쓰는 조합이기 때문에. 아, 알리스타도 있었네. 내 뿔에 찔릴 거다. 최고의 방어. 와, 엎치고 싶다 이러니까. 근데 아예 못 옮겼다 씨. 충동적 레벨업. 근데 이거는 우리가 11을 뽑아서 8마법 공학을 하는 것도 방법인가? 안 되는 거야 8마법 공학. 좋아. 이거 삼성 찍어주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. 일단 좋아요. 일단 갈리오를 마법공학으로 쓰는 거는 맞아. 9렙을 가서 8마공으로 갈까 차라리? 왜냐면 이번에 버프가 돼가지고 8마공이 진짜 말도 안 되긴 하거든요. 아, 여길 만나버렸네. 여기 못 이길 것 같은데. 전투 지속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? 스타는 걸었는데 얘가. 아, 워빅이 너무 일찍 삼성을 찍었다. 못 이길 정도 차이는 아닌가? 모르겠네. 그래도 11을 가져오죠. 아, 11을 패요. 넘만 받으면 그만인가. 일단 구인수까지 넣어주고 루시안. 여기서 조금 조합을 좀 마무리하고 가야겠는데. 이거는 조합 상황이 분해기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. 이건 분해기 낫지 않을까? 애초에 공속이 빨라지는데. 조합 자체는 완벽해 보니까. 여기서 마무리 해야겠다 이 조합은. 근데 조합 자체가 여기서 마무리 되어야 되는 조합 중 하나. 레벨업을 해서 세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. 지금 뭔가를 하나 더 죽이고 뭔가를 하나 박살내고 그래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갖고 얘를 뭐 이기자 뭐 9렙을 가서 이기자 약간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밸류가 올라서 나머지 아래를 패갖고 체력을 떨궈야 돼. 조합 자체가 집행을 쓰자니 4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3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을 이제 못쓰고요 이 조합에. 구인수는 좀 애매한 것 같아. 아니 이거 안 붙으면. 아, 붙었어. 이러면 업해야 되고. 대검을 하나만 돌려볼까?
성검 좀 애매하게 한 대 넣읍시다. 이제는 근데 구랩 갈 거밖에 안 남았어. 할 게 없어. 확실히 3일차가 좋긴 하다.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. 이거는 얘를 만나게 되면은 그쵸? 얘가 때려가지고 얘를 밀고 화광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. 화광 좋아요. 어, 한 번 더. 나이스. 야 이거 구랩을 보고 있는데 구랩을 간다고 뭐 애매하긴 해. 차라리 11의 삼성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? 차라리 11의 삼성을 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? 아 모르겠네. 팔마공을 간다고 하, 이길 수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데미지가 워낙 달라져가지고 이거 15%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? 이거 맞더라도 그매 찾아. 얘는 안 맞을 거야. 그렇지. 얘만 맞으면 뭐 나쁘진 않지 사실. 와 스킬 두 번 썼네. 나이스. 오 이거 이길만 한데 이러면 근데 전투가? 오 데미지가 이길만 한데? 뭐야 아, 워잉 피음량이 줄어가지고 이길만 한가? 그럼 팔마공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진짜. 아 근데 이건 쌍장갑이 훨씬 좋아요. 쌍장갑이 효율이 너무 좋아요. 알리스타 쌍장갑 넣으면 너무 좋아지거든요 지금 밸류가. 그러면 예상대로도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 파워가. 여기 막 삼성 다 띄우고 난리 났네. 야 암살이 침묵의 장막 들고 있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니? 아이씨 룰루 복사되는 거 뭐야. 우리는 광역으로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. 와 근데 시빌이 진짜 딜 미쳤다. 뭔데 이거. 나는 잘못 생각했어. 잘못 생각했어. 왜냐면 마법과학이 옛날에는 후반 가면 밸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. 이게 아니네 이게. 당연히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후반 가면은 아니네. 많이 아닌데?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른데? 게임이? 문제는 이제 이 세 템을 쓸만한 애가 있냐. 그냥 팔마공을 하면은 밸류가 진짜 많이 좋아져가지고 갈리오를 안 쓰고 이건 엎치는 게 맞겠고 최고의 방어는 이건 일단 언제든 준비돼 있어. 이제 여기 둘 필요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배치가 이거 대신 실코를 쓸까 차라리. 팔마공이 와 말도 안 돼 지금 파워가. 팔마공 파워 말도 안 돼 지금. 팔마공 파워 미쳤어.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. 와 뭐야 왜 이렇게 세 이거. 실코 차라리 최고. 그보다 중요한 이상 먼저 찍히는 거 그냥 쓰면 되는데. 힘이 넘치는 거. 이상 먼저 찍히는 거 쓰면 되고 배치 바꿀 줄 알고 바꿨으려나? 못 봤지 못 봤다 일단. 좋아요 배치는 완전히 이겼고요. 배치는 완벽하게 했어요. 얼심도 묻혔고 심장도 피했고. 아니 밸류가 말도 안 되게 차이나. 그냥 우리가 훨씬 쎄. 그냥 훨씬 쎄. 훨씬 워이 그냥 박살낼 정도로 쎄. 이거는 실코는 지금 못 쓰고 팔마공이 써야죠. 서풍이 더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. 한 번만 제대로 띄우면은 게임 되게 쉽게 가거든요. 도전이라도. 이거 루시안 뽑아서 이게 의미가 있진 않네. 돈만 받으면 이거 뜨나? 아이 좀 아쉽네. 오 잠깐만 이거 죽으면 안 된다. 그치
이게 어 잠깐만 이거 그래도 그래도 꽝 어 왜 어디 어디 막아 씨씨 한 번만 더 웬만한 밸류가 우리가 유리해갖고 이길 것 같긴 한데 트린 상태 일단 퀸을 띄워봅시다 이거 와 얘가 죽는데 바로? 너무 크다 이거 일단 얘 죽이고 밸류상으로 가능한가? 아 야 이거 살짝 위험한데? 어. 스킬 한번 쓰면 스킬 한번 쓰면 나이스 GG 와 근데 마법공은 진짜 세다 와 상대의 저 밸류를 이겼다고 마법공학이 이제